지난 조국해방전쟁 승리 59돌을 맞으며 또 하나의 대기념지적 창조물로 훌륭히 떠선 농라인민 여원지. 주최 101년 7월 25일 절세위인들의 순관인민관 조국관 미래관이 철저히 구현된 농라인민 여원지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부인 리설조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 군인건설자와 여성근로자가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민족 인류 사이 길이 빛날 인민 사랑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을 우러러 격정의 환호성 터졌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평생 인민을 위해서 끝없는 노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듯이요, 능라도를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인민의 문화 휴식토로 꾸려주시고 그 이름도 능라인민 여원지로 명명해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 농라인민 여원지는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문화정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하시며 건설현장을 거듭 찾아주시며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의 끝없는 원신을 뜨겁게 되새겨보는 참가자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와 부인 리설조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 책임일꾼들과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리미시대리 대표 부인들과 함께 능라인민 여원지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공연 관람과 별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게 꾸려진 능라 곱등호관을 돌아보셨습니다. 곱등호관을 자그마한 부족점도 없이 만점짜리로 꾸려놓고 운영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렇듯 희한한 곱등호관을 일떠세워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이십니다. 뜨거운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드리는 주조 중앙민공화국 등명전권대사를 몸소 만나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와 부인 리설조 동지께서는 진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곱등어들을 보시며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누리게 될 낭만과 웃음 넘친 정서 생활을 그려보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 외국의 벗들도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에 별이라도 따오고 더루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 장군님의 인민 사랑의 좌우명을 그대로 안으시고 인민의 낙원을 갖고 가시는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더더욱 부강본용할 선군조선의 내일을 확신했습니다. 조조 러시아 연방 등명전권 대사도 만나주신 경애하는 김종은 원수님께서는 대사가 올리는 축하와 축원의 인사에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미적 지향, 사회세계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선 능나 겁등오간 그 어디에나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한평생을 바쳐오신 어버이 장군님의 염원을 꽃피워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능라도의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게 건설된 미니 골프장도 돌아보셨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고 다정히 이러시며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모습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어 능라 물놀이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 차례나 물놀이장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시면서 특색 있는 물 미끄럼때와 각종 편의봉사 시설을 거쩐히 갖춘 이처럼 물놀이장으로 꾸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이 물 미끄럼때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꼭 다시 와서 인민들이 타는 모습을 보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주인공이 이날 이곳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녕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노고가 여기 능라 물놀이장에 가는 곳마다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약수조에서 다담성과 용감성을 키워가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대견히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한 대학생을 몸 가까이 부르셔서는 물 온도가 적당한가도 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농구장, 배구장, 모래토 배구장도 돌아보셨습니다. 경기를 하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시며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능라 인민 요원지가 자랑스러운 인민의 문화 휴식토로 된 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능라 물놀이장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만점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 정서 생활 조건을 더 많이 마련해 줄 때 대하여 가르치시었습니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니시고 이처럼 훌륭한 인민의 유원지를 마련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은 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많은 가지 복을 다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헌신해 오신 어버이 장군님의 염원이 또 하나 실현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오. 삼복의 무도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여의장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능라인민 연재는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연지라고 능라도를 인민의 섬으로 만들자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그 말씀 끝없이 메아리치는 능라 요의장에서 이렇듯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우리 인민입니다.
방송국가 건설을 진도에서 이끄시느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능나인민유원지 준공식장이 몸소 나오시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을 축복해 주시고 유익이제도 몸소 타보시며 인민의 기쁨을 도해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라고 우리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한다고 하시는 그렇죠 위대한 용도자를 높이 모신 우리 인민처럼 행복한 인민은 세상에 없습니다. 웃음소리 바로 여기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최고의 리상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능란민 요원지는 전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한 능란민 요원지의 준공식은 김정일 애국주의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군대원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역사적 계기로 됩니다. 어머니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준 능나인민유원지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촌의 숭고한 뜻을 길이 전하며 행복의 웃음소리를 세세염려 물려갈 것입니다.